2023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한층 더 빛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은 올해 매매 가격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고 전세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나 실소유자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집을 팔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실제 올해 반등을 했던 거래량은 연말 들어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집을 매도하기 위해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물을 올려놨지만 이 또한 팔리지 않고 있으며 이런 아파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3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분양이 기다리고 있으며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1억 원 이상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놓는 매물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아파트는 달서구 본동에 위치한 빌리브 클라스입니다. 2023년 6월 입주를 했으며 235세대입니다. 볼리네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더간초, 감천초, 대공고에 학교가 있죠. 교통으로는 남대구 IC가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학산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볼리네 거리 주변으로 미분양 아파트 및 신축 아파트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현재 84타입 기준으로 37층 고층이 급매로 마피 1억 원인 4억 5,915만 원의 매물이 올라와 있으며 실거래가는 5억 원 중반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2023년 7월 이후에는 거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저고가는 4억 원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아파트는 달서구 감산동에 2022년 9월 입주를 한 힐세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로 391세대입니다. 입지를 보면 죽전역 인근으로 최근 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입니다. 2023년 연초에 죽전내거리 아파트들 중에 저렴한 전월세를 많이 이용하라고 했었죠. 현재 매매가도 동대구 역세권이나 태평양 일대와 비슷한 수준이기에 과거의 인지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한 느낌입니다. 전용 면적 144타입 기준으로 현재 마피 1억 6,300만원, 매매가 14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9월 입주를 했는데 현재까지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2023년 10월 입주를 한 죽전역 시티 프라디움으로 80세대입니다. 입지를 보면 죽전역과 가깝지만 아파트는 대로변에서 한 블럭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빌리브 클라스에 힐세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와 함께 죽내 본내라고 불리는 죽전 내거리와 볼리 내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공급이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용사자이 429세대, 죽전역 에일리넷들 959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1, 2년 전에 입주를 했는 물량 중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갖춰진 물량들이 다시 매도로 나오기 때문에 한동안은 물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급매로 마피 1억 원, 호가 4억 9,6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이버 기준 거래 내역은 없으며 최저 호가 4억 원대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대구 청춘부동산은 방송 출연을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자체와 연계 및 개별적으로 부동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테크 카페와 단톡방을 통해 고객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를 하고 있으며 대구의 많은 중개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하고 좋은 물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문의는 영상 아래 카페와 단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청라 힐즈웰 더 센트로로 2023년 7월 입주를 했으며 159세대입니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3호선인 서문시장역이 있으며 바로 앞에 서문시장과 동산병원이 있어서 교통 및 의료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2천만원으로 호가 4억 5,344만원의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2023년 8월 5억 5,110만원에 거래가 되었으며 그 뒤에 거래가 없습니다. 최저호가는 4억 중반에서 후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아파트는 수성구 수성 1가에 위치한 더샵 수성 오클레어로 2023년 10월 입주를 했으며 303세대입니다. 입지를 보면 신천대로와 동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죠.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5천만원으로 매매가 7억 원 내외로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2023년 11월, 12월에 거래가 되었으며 6억 9천만 원에서 8억 원 초반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저가는 6억 4,820만 원으로 시작해서 6억 원 후반대의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아파트들 중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펴봤는데요. 특징이 보였죠.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들과 함께 공급이 많은 지역이거나 인프라가 평범한 아파트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역세권, 초품아, 의세권, 대단지, 대형평수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고 이런 조건들이 많은 아파트들의 가격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아파트를 볼 때 장점과 단점, 가격 등으로 정리를 해놓는다면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